자, 약수를 떠러 왔습니다. 아, 정말 엄청 시원하네. 이제 얼음물보다 더 차가워요, 냉장고 물보다. 성에 낀 거 봐요, 성에 낀 거. 아, 진짜 죽인다. 엄청 차가워. 와. 와. 더위에 있다가 이렇게 시원한 약수를 먹으니까. 아. 진짜 시원하다. 살 것 같습니다. 진짜 시원해. 살이 세니까. 세 마리지. 여기 세 마리 모아놨어요. 한 마리는 그냥. 줄게. 물살이 셉니다. 이렇게 평창에서 하다가 여기는 물이 참 잔잔하더라고요. 근데 육질이 조금 없더라고. 밤에 한 8시 9시 정도 시작했는데 육질이 없어가지고 음은 잡히네. 음 거기서 잡아가지고 예, 안 잡혀도 지금 너무 재미없어요. 잡혀야 물이 좀 가까이
우리가 오늘 잡은 그 토끼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디가 뒀는지 모르겠네. 어디다 뒀지? 헷갈린다. 일단은 여기에 둔 것 같아요. 오늘 다이소 8마리 잡았는데 그 다이소 7, 여기 3마리인가는 도망가고 여기다 담아놨는데 도망갔더라고요. 2마리 정도는 놓치고 했습니다. 재밌게 그래도 잘 놀았네요. 여기 좀 꺽지가 숨어 있을 거예요. 후툭툭 갈 거예요. 네. 난리다 난리. 보내줄게. 어디 갔냐 임마. 알았어 보내줄게. 자 간제. 해주면 되지. 꺽지는 숨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. 자야 여기 있다. 야, 가라. 가라고. 큰 놈하고 작은 놈 지금 다 도망갔네. 어디로 빠져나갔대? 보내줘. 야, 됐어? 자, 그렇지. 너도. 아이고, 잘돼 도망간다. 여기도 한 마리가 있네. 여기 있네, 한 마리. 도망가래. 아이고 이마 도망가라고. 아이고. 다 보내줬습니다. 재밌게 잘 놀았네요 그래도. 봐. 안 챙긴 거 없죠? 저번에 의자를 놔두고 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의자를 놔두고 와가지고 바보같이. 자,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. 시원한 약수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영월 쪽으로 여행을 또 가보겠습니다. 쏘가리도 잡고 껍질도 잡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차박지도 탐사하고 사람도 인연도 만나게 되면 만나고 엄청 덥네. 물 뚫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? 와, 여기가 좋은 게 또 화장실도 있어. 화장실. 저 밑에 한번 봐봐요. 와, 돌무대기. 그 꺽지가 없을 수가 없지. 껍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. 돌무대기를 보면 이렇게 껍지가 지금 10마리 잡았는데 다 놔줬어요. 재밌네. 힘도 세고. 입문하시려고요? 껍지? 껍질백근 뭐야 됐지? 쏘가리 이게 민물을 하시려고 아니면 뭐 하시려고? 민물이지 뭐. 민물이면 요런 곳 하면 돼요. 조그만 거. 네, 굉장히 작아야 돼요. 왜냐면 껍질은 왜냐면 돌 같은데 걸리면 무거운 것 무거운 것들은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. 근데 이거는 이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빠져나오기가 쉽거든요. 지금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. 여기 10마리 잡고. 이거 낚시 등갑 있잖아.
그럼 요만한 거 달라고 그러면 돼요. 조그만 거. 예, 네, 그리고 저기. 이게 뭐를, 뭐였지? 지그헤드. 지그헤드. 예. 찍으세요, 찍으려면. 인터넷에도 뭐 있고, 그러니까. 지그헤드 64분의 1 이런 거 뭐 하면 돼요. 금으로 된 거 찍어가지고, 금으로 돼 있지, 금색으로 돼 있죠. 금색으로 돼 있나? 예. 웜도 제일 작은 걸로. 그리고 이거는 1000짜리. 1000? 예. 이거는 UL 때. 어디서 있어? 저요?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요. 의정부. 예. 저 이제 예. 후천 쪽도 많잖아요. 이게 많죠. 그 연천 그쪽에도 많고. 그 비둘기남 그쪽으로. 그렇죠. 그쪽도 많죠. 그쪽이 후천, 많은데. 후천이라고 의정부에도 오셨잖아요. 내가 물어보고. 예, 연천이나 포천 그쪽도 많아요. 그 비둘기남 내가 낚시기 전에 많이 봤는데. 어, 비둘기남도 괜찮죠. 향유. 그 쏘가리도 많이 나와요. 어, 어디서 오신 건데요? 시흥시에서 오셨어요? 왔죠. 아, 그래요? 아. 아, 그래요? 아, 나 옛날에 낚시인데 낚시 좋아하시는데. 예. 네. 싸다 보니까 눈이 빵꾸. 이제 꺽지들도 지금 점심시간이라 이제 밤 보러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요. 아, 그래요? 예, 네, 새벽에. 새벽에? 5시나 6시쯤 해야 많이 나와요. 아까 10마리 잡아서 다 놔줬잖아요. 자, 약수를 떠러 왔습니다. 아, 정말 엄청 시원하네. 이게 얼음물보다 더 차가워요. 냉장고 물보다. 성에 낀거 봐요. 성에 낀 거. 아, 진짜 죽인다.